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철학관 창업 노하우 40번째죠. 벌써 40번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플러스 친구 꼭 가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을 창업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죠. 이제 뭐 어떡하든 내가 여기 하고 있다라는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보가 우리 동네 뭐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동네에 있는 분들이 뭐 여러분한테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끄끄럽잖아요. 예, 우리 동네에 있는 분한테 뭐 내가 가서 물어보고 어쩌고 하려니까 좀 끄끄럽습니다. 또 하다 보면 이제 오만때만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동네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부산 같으면 부산 전체를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구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객은 영도구에서 올 수도 있고 해운대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대구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 서구에서만 고객이 오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으면 이제 부산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고 서울 같으면 뭐 서울 경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홍보는 전국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이제 거리나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는 전국적으로 쭉 다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주를 봐주고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뭐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 전화상으로도 뭐 스마트폰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뭐 소리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카톡이나 글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을 만약에 창업을 하셨다 그리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꼭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플러스 친구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예요.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뭐 당연히 해야지 사람들하고 카카오톡으로 다 이렇게 연락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홍보를 그 스토리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스토리는 서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하면 카카오 스토리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친구나 여러분들이 앱을 깔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플러스 친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철학관 창업에서 홍보용으로 쓸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친구를 왜 해야 되는데 이제 플러스 친구를 해야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아, 이 사람 사주 잘 보네. 네,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거야. 이러면 그 문의를 플러스 친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친구로 봐가지고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오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적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플러스 친구로 해가지고 바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제 플러스 친구가 되어놓으면 이제 이걸 우리는 풀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플러스 친구가 되어놓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 일이 있을 때 이제 금방금방 쉽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 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이번 달에 조심해야 될 날짜들 이런 거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그때그때 주고받으면서 빨리빨리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당장 저 선생님 오늘 뭐 계약하려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근데 플러스 친구로 물어보면 하세요. 뭐 어째 왜냐면 그 사람 이제 사주나 데이터가 여러분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보면 운 괜찮네 하세요. 이렇게 플러스 친구로 금방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물론 공짜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 친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회비가 뭐 10만 원이다. 뭐 이렇게 10만 원을 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달에 뭐 두 번을 뭐 그런 걸 봐준다든지 뭐 여러분들에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뭐 5만 원 회비를 내게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봐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친구로 쉽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제 야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물론 좀 어렵죠. 근데 서점에 가면 책 있거든요. 책 보면 카카오 톡,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 이걸 어떻게 이제 마케팅에 활용한다,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저도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뭐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책이나 뭐 하루 종일 보는 거죠. 보다 보면 그 속에 온갖 방법들, 길들이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이제 뭐 플러스 친구 사용하는 방법 이래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책을 살 필요도 없죠. 이제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눌릴 수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고, 뭐 쉽게 내가 그 기술을 익히려고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전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관 창업을 할 때 꼭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친구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잘했구나, 제 말대로 하십시오, 제 말대로 하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6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게 되면 당장은 표가 없죠. 당장은 왜 내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인터넷은 369입니다. 3개월 동안 아무리 해봤자 잘 안 되니까 거의 90% 포기를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하면 그때부터 쪼매쪼매 표가 납니다. 그리고 369,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인터넷의 법칙입니다. 3, 6, 9. 대부분 3개월 안에 포기하게 되고 6개월 하면 그때부터 표가 나고 9개월째부터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석 달을 한다, 6개월을 한다, 9개월을 한다. 이게 뭔가 매일 한 건이라도 그냥 점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한 개라도 컨텐츠를 올려야 됩니다.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여러분들 올려야 됩니다. 그냥 글 한 줄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 저 노안이라가 글이 안 보이는데 자판이 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어요. 블루투스 키보드 컴퓨터 파는 가게 가면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뚜루루룩 치면 컴퓨터 자판으로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이 자판 치는 걸 잘 할 줄 모르는데 독수리 타법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 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하기 어렵다 그러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사십시오. 이거 한 만원, 이만원 이렇게 안 합니다. 돈도 얼마 안 합니다. 뭐 근처에 컴퓨터 가게가 없다. 마트 가면 돼요. 홈플러스라든지 뭐 이마트 이런 데 가면 블루투스 키보드 다 팝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큰 거, 자판이 큰 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만요. 자, 요렇게 이게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요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선이 없이 이제 스마트폰에 어떻게 이제 키보드가 연결이 되느냐? 이제 블루투스 해가지고 무선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아주 뭐 이게 뭐 쉽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정도 큰 글자 같으면 뭐 여러분들이 키보드가 안 보여가지고 못 친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매일 한 줄이라도 올리십시오. 뭐 여러분들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줄이라도 올리세요. 올리다 보면 그걸 보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플러스 친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와서 골치 아픕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예 저는 카카오톡 자체를 잘 안 봅니다. 막 계속 카톡 이래가지고 막 아예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자체를.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오는 게 문제고 여러분들은 너무 안 오는 게 문제인데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그거 다 들어주는 게 괴롭습니다. 그냥 뭐 이제 저는 이게 뭐 노안이라서 그런가 글자 같은 것도 안경 끼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다 막 길게 적어 놓으면 그냥 그거 읽는 것만 한두 개 같으면 모르는데 한 200명 걸 읽어보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너무 이제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또 이 적는 것도 막 번거롭고 답장 해주다 보면 하루 종일 답장해도 답장이 다 안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예 저는 뭐 그 자체를 잘 안 보죠. 안 보고, 뭐 문자 온 거 뭐 이런 것만 이제 잠깐 조금 보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친구. 9개월만 해보십시오. 3, 6, 9. 그러면 분명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